자, 이게 젠피 열매예요. 이렇게 이쁘죠? 이게 초피라고도 하고 젠피라. 경산에 젠피라 하죠. 이것을 갖고 뭘 하냐? 손쉽게 음식에 넣어 먹을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청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이거 조청을 만드는데 이걸 이렇게 분쇄기에다 갈아도 되는데 저는 좀 많으니까 분쇄기에다 안 하고 우리 학도에다 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고 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찝니다. 끓여주질 않았어요. 몸에다가 얘도 할 거예요. 이렇게 찹쌀 이렇게 500을 이렇게 넣었어요. 시쳐서 놓은 데다가 이걸 넣을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또 이걸 보온으로 해놓습니다. 보온으로 해놔야 이게 식혜가 돼요. 자, 이건 이렇게 해서 식혜를 하기 전에 이거 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나 혼자 찍느라고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찍느라고 제가 실수를 했어요. 물을 많이 붓고 식혜 한다고 했네요. 지금은 밥을 합니다. 물 따라냈어요. 보세요. 아까는 물을 많이 붓었죠? 다시 물을 따라냈어요.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밥을 합니다. 이건 밥을 하고 나서 식혜를 해야 돼요. 제가 엉뚱한 짓을 했어요. 제가 자수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추가를 눌러서 밥을 합니다. 밥하고 여기 따라 놓은 이 국물을 넣어서 이제 밥을 할 거예요. 아셨죠? 식혜를 할 거예요. 이제 이걸 넣어서 이제 식혜를 그때는 할 거예요. 밥이 되면. 밥이 되면, 여기 밥이 되면 식혜를 할 거예요. 제가 며느리가 없으면 바보 됩니다. 밥이 이렇게 됐어요. 와, 초피 향기가 와, 향이 나는 이거 아니 밥할 보면. 때도 엄청 향기가 나더라고. 와, 오, 이렇게 해서 오. 여기다가 국물을, 아까 따라놓은 국물을 다시 넣어야 돼. 예. 그새 초록색이 됐어요. 색깔이. 아까 따라는 가끔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멍청하지 잘해. 아니야, 갑자기 순서가 뛰어넘었어. 물을 보면 그럴 수 있어. 지금 비가 옵니다. 빗소리라 좋아요. 아니 이 초피 향을 맡으면 막 가슴이 설레. 그렇게 돼. 좋아요, 좋아. 맥기름가루. 밥은 몇 킬로죠? 쌀은 15, 1kg? 1.5kg. 1.5kg에. 맥기름 500? 맥기름가루하고 밥하고 이렇게 골고루 잘 섞이도록. 이게 진짜 식혜랍니다. 예. 보온으로. 보온, 이제 이거로. 이제, 나도 이제 6시간 후에나 12시간 후에 봅시다. 이게 항균 작용한 것들은 맑아요. 맑은, 지금 12시간 이상 됐어.
어제 아침에 했잖아 이거. 하루 지나버렸네. 하루 지났다? 응. 24시간 아니야? 24시간 했어. 그렇지. 초록빛이더라요. 와. 초록빛 식혜예요. 먹어볼란가? 맛볼까? 먹어볼까요? 궁금해. 이건 저거. 맛있어. 맛있어요? 요거 거 진짜 맛있어. 엄청 좋지. 그 느낌이 좋지. 입에 싹 퍼지는 느낌. 와. 그지? 오. 최고지. 오. 우리 다 따다가 다 해. 와. 야, 이렇게 해놓고, 아, 이거 덮으면 안 되죠? 네, 끓여야죠. 제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아, 근데, 어, 진짜 세네요. 어, 계속 잔향이 혀에 남아있어요. 아, 아르라니? 네. 야, 이렇게 눌러놔야 되겠죠. 네. 시사를 하고. 시사를 하고. 이걸 꼭 이렇게 올려놔야. 네. 아, 넘치지 않아요. 스텔을 올려놓으면 넘치질 않아요. 새로운 방법을 저희가 알아냈어요. 초청 잘 됐다. 아주 잘 됐어요. 이제 여기 꺼. 야, 그만 끄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때요? 와, 입안이 진짜 화해요. 엄청나게 농축된 거잖아요. 진짜 이건 요리했어야 되겠네요. 어, 이거는 드시기가. 어. 어, 이거는 이제 어디에다 쓰냐면 생선찌개 하는데 너무 최고일 것 같아요. 근데 입안이 막 계속 혀가 화해. 계속 혀안이 화하지. 이게 진짜 초피 고농축. 초피 농축액이 단 초피 최고인데 나 내가 이렇게 해놓고도 내가 그냥 즐거워 죽겠어요. 자, 이제 이걸 여러분들도 초피 산에 가면 많아요. 이파리 가지도 괜찮아요. 가지 열매 이파리 다 해서 끓여서 이렇게 식혜를 만들어서 조청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슨 찌개 끓이는데 단맛까지 그 초피 향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초피 그 효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더 알죠. 또 뭐 책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누가 그랬대요. 맨 처음 할 때는 설명을 많이 하더니 요즘에 왜 설명 안 하냐고 물어보네요. 네, 왜 안 하냐면 저는 이제 이걸 산에 지금도 산에 갔다 왔어요. 해놓고 그러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준 메시지를 보고도 답장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걸 설명 그걸 다 하느라고 내가 시간을 또 낭비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음식 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책도 읽어주는데 제가 못해서 죄송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